한국에 와서 저는 진짜 그냥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런 거에 그냥 푹 빠지는 넘어가죠, 당연히. 그리고 북한 남자하고 한국 남자가 또 다른 게 뭐냐면요. 네. 말투부터 일단 달라요. 말투가. 그치. 특히 서울 남자. 문착 열어주면서 김영 씨? 막 이러면서 밥 먹을 때도 이제 음식을 이렇게 쫙 놔주면서 이거 드세요. 막 이러고.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. 백마탄 왕자님이 온 거야, 막. 그거에. 진짜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. 예. 그냥 그거에 저는 그냥 순식간에 확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아픔을 겪었는데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니 네. 제가요, 엄청 제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정말 정신없이 그냥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바보같이 그랬을까. 근데 지금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간다라는 어떤 심사숙고하게 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. 이제 또 예쁜 가정 꾸리셔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. 네.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, 요즘은? 제가 언제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. 지인 유튜브에. 근데 그게 생방이니까 막 실시간 글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저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칭찬도 잘해주시고 너무 저에 대해 잘하는 거예요. 그 글 올라오는 사람 중에.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김혜영 씨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.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잖아요. 이렇게 글을 올린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머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? 근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제 아들이 글 쓴 거. 아들이.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. 세상에, 애기 잘 키우셨다. 세상에, 그런 보물이 어딨어요. 세상에나.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이라 그래서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까?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선물이야. 이러는 거였어. 아유, 정말. 너는 끝까지 나를 울리는 거야. 진짜. 너무 속이 깊다. 12살이라고 그랬죠. 네. 와. 그게 잘생겼어. 허리 일찍 들었네.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니까 스스로가 철이 많이 든 것 같아.